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캐릭터는 애니 체인소맨의 최강이자 지배 악마 마키마 최악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애니와 출판만화 내용을 섞어 얘기할 거라 스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우선 마키마의 죽음에 관해 얘기하기 전 그녀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배의 악마라는 이름답게 그 지배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 생명을 지배한다, 사람을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등 지배라는 수식어 자체를 사용하니 자신과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의 권능과도 같은 능력입니다. 작중 내용에서 자신이 죽인 여러 악마의 영혼을 일부 불러와 실체화한 다음 자신의 부하로 세뇌시켜 이용하고, 심지어 세뇌된 악마의 능력 전부를 합치고 응용하며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지배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정체불명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지배는 자신보다 하등한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걸려있어 작중 등장하는 어둠의 악마 같은 초월자라 불리는 악마, 그리고 본래 모습으로 각성한 포치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트를 보완하고 남는 계약을 일본 총리와 하였는데, 자신의 중상 및 죽음을 무작위로 일본의 한 명이 대신 짊어지게 하여 자신의 수명을 보호하는 불사와 같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전부 죽어야만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여러 총격을 당해도, 포치타에게 사실 절단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지배와 불사, 이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능력을 갖추고도 주인공 덴지에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오만과 사랑 때문입니다. 처음에 마키마가 덴지에 접근한 이유가 덴지 심장 속에 있는 포치타 체인소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애초에 덴지에게 관심이 없던 마키마는 일부 맞바지 전투에서 포치타를 미끼로 사용한 덴지에게 낚여 한순간의 빈틈으로 덴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그리고 덴지는 마키마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피의 마인 파워의 피로 만든 전기톱을 사용, 치명상의 지속시간을 늘려 마키마는 움직임을 봉쇄당하여 결국 덴지와 공안의 데블헌터 히시베에게 잡히고 맙니다. 관심도 없는 덴지의 공격을 허용하고 자신보다 하등하다고 여긴 파워의 공격으로 잡히니 그저 오만함에서 나온 방심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잡힌 거지 죽은 것은 아닌데 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 여기서 덴지는 마키마를 죽이려 하지 않고 마키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마키마가 한 계약 내용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라는 계약 내용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덴지는 마키마에게 이용당하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행동 전부 공격이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된 것으로, 마키마는 덴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덴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키마는 최강이라는 타이틀과 상관없이 덴지에게 먹히는 최악의 죽음을 맞게 되고, 윤회 시스템으로 모든 기억을 잃고 라요타라는 새로운 지배의 악마로 환생. 다행히 덴지와 호의적 관계로 재회,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체인소맨 지배의 악마 마키마의 최악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정신나간 행동 때문에 일부 최종 빌런의 죽음마저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이 궁금하거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